예,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 기타 얘기죠, 그죠? 206쪽입니다. 206쪽에. 예, 재무제표 나오죠, 그죠? 예,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207쪽 한번 보세요. 그 재무제표 종류가 나와 있네요, 그죠? 그 한계점 나와 있고, 뭐 수정을 요하는 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 넘기세요. 작성 기준 나오죠, 그죠? 아래 해설 한번 볼까요? 여기 해놨습니다. 8가지. 공정한 표시, 법을 준수해라. 계속 기업, 발생 기준, 중요성과 통합 표시. 상기하지 마세요. 그죠? 보고 빈도, 1년에 한번 이상. 비교 정보, 정기와 단기 비교. 표시를 만들었으면, 표시는 계속성을 유지해라. 그죠? 요 부분은 여러분들 기본서법을 좀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기본서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와 회계 그죠? 예, 말하면은 재무제표에 대한 게 나오잖아, 그죠? 재무제표에 대한 예, 거기에 앞부분에 표시라든가 예, 그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이 왜또 재무제표의 목적이 있죠, 그죠? 유용한 정보 제공, 유용성을 높이는 근본적 지적 특성, 보강적 특성이 있잖아. 그런 것좀 봐야 되죠, 그죠? 알겠죠? 그런 거 좀, 여러분들 좀 보수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 거는 보면서, 여기 좀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자세히 나오고, 그걸 좀 읽어보시고. 왜냐면 이런 문제가 거기 잘 나와요. 그런 거는 우리 이런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좀 길게, 그런 거좀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209조에 나오는 건 마찬가지죠. 그죠? 그 재무제표에 대한 작성과 표시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예. 넘겨보세요. 현금 흐름표 나오잖아요. 그죠? 이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현금 흐름표죠, 그죠? 현금 흐름표. 우리 현금 흐름표, 요 하면은, 이게 이제 현금 흐름표. 현금이 100을 있었는데, 기초에. 이게, 예, 유입. 50원이 유입되고, 30원이 나갔다. 그 기말에 120원이더라. 요 유입과 유출이 왜 들어오고 왜 나갔느냐. 요게 영업 활동에 의한 거냐. 그죠? 또는 투자 활동이냐? 또는 재무 활동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예. 여기 현금 흐름표잖아. 다음에 213쪽에 보시면은 재무제표 분석 나오죠. 그죠?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 재무제표 분석. 예. 보면은 이제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부채 비율 나옵니다. 그죠? 예. 비율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총자산 이익률, 뭐, 자기들 이익률 나왔다, 그죠? 매수 적은 회전율, 적은 회전율 있고, 그 주당수익, 우리 주당수익률 앞에서 우리 자본을 세봤죠, 그죠? 1주당 구하는 거. 그 감사 의견, 예, 적정 의견. 그 적정 의견. 예,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있었죠. 예, 그래서 이렇습니다. 자, 215 쪽에, 영업활동 아닌 거. 5번 투자활동이죠. 건물. 2번, 뭐 그거는 경영자. 알겠죠? 3번 됐고. 4번 마찬가지. 투자활동에 속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그죠? 그 투자활동에 속하지 않는 거 그랬네. 뭐 투자활동 아니고 뭐죠? 예, 그렇죠. 5, 4번 이자 수익. 5번 주당이익 구하는 겁니다. 그거 한번 해볼까요? 1월 1일에 2만 5천 주가 유통되고 있었다. 3월 1일에 1만 2천 주 추가 발행했다. 10월 1일에 1만 주 취득했다. 빼야죠, 그죠? 12월 말에 당기 순이익을 650만 원 보고했다. 주당이익 얼마고? 그럼 여기서 그죠? 2만 5천 주에다가 더 하는데 월화 계산해야 되잖아요. 월화 계산. 10개월. 몇 주? 만주더 하고. 요거 3주 빼야죠. 네? 2,500주 빼고. 알겠죠, 그죠? 예. 32,500주입니다.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200원. 알겠죠? 주당이 구하는 건.
자, 이제 재무제표 우리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저 어디로 한가 볼게요. 네. 375쪽. 다 풀어보셨죠? 네. 요 기출문제는 제 해설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1번. 감사의계입니다. 가. 한국채택 국제의 기준을 위배한 정도가 커서, 벌써 이건 크다 하는 걸 보죠. 부적정의 얘기겠죠, 그죠? 예. 중견에 봐. 이 부적정 의견. 두 번째. 감사 범위가 부분의 제한. 감사 제한 나왔네. 의견 거절. 그 뒷말도 보세요. 그건 의견 거절인데, 재무제표가 부분적으로 위배됐다. 한정의 얘기겠죠. 그죠? 예. 그래서 4번이 가장 정당한 말이겠습니다. 2번. 재무제 표시가 나왔네요. 그죠?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공장에 표시해야 된다. 단기 손과 기타 보유소나 단일의 손익 계산서 두 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없다. 아니, 있다 해야죠. 없다. 있다. 그죠? 상기하지 아니한다. 그죠? 준수한다. 3번. 투자도 해보면 얼마고, 요거래, 요거, 요거. 그죠? 기초에 9천 있었다. 기말에 5천 원. 이 얼마 있었겠죠, 그죠? 있었는데, 요게, 요 돈이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인데, 영업활동은 2만 5천 원, 재무활동은 마이너스 1만 7천 원, 요거 얼마고 이 말이잖아. 이해되죠, 그죠? 9천 원이 5천 원이 플러스 4천 원이잖아. 아니, 마이너스 4천 원이지. 이게 지금 14,000이다, 이 말이잖아. 14,000 나오면 얼마고, 이 말이지. 얼마일까요? 28,000입니까? 8,000원? 맞네, 그죠? 14,000 돼야 되네? 맞네. 맞습니까? 아닌데. 왜 아니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12,000 돼야 되지. 계산 제가 잘못했네. 1이야, 보세요. 요리 해야, 플러스 25,000원, 마이너스 29,000원 해야, 마이너스 4,000원 나오잖아. 여기 답이죠. 마이너스 4,000원, 그죠? 4번. 재무활동과 거리가 먼 거. 재무활동과 거리가 먼거 그랬습니다. 응? 배당금의 지급, 재무활동. 장기차급도 재무활동. 유상감자도 재무활동, 사채도 재무활동, 자유주도 재무활동. 다 재무활동인데? 자, 그럼 또 문제 보세요. 재무활동에 현금 유출을 그랬잖아, 유출. 아하. 배당금을 지급했으면 유출됐잖아. 차익금을 갚아줬으면 유출됐죠, 그죠? 유상감자, 주식을 유상감자했으니까 샀다, 이 말이죠, 그죠? 돈 나갔겠죠, 유출. 사채를 갚아줬으니까 돈 나갔죠. 그래,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돈 들어왔잖아. 유입이잖아. 그죠? 5번. 네. 다음, 5번 문제. 손익계산서 당연히 120만이더라. 효과 얼마고? 자, 우리는 이거 현금 기준, 당기 순이익과 발생 기준, 그죠? 똑같다, 그죠? 아까 우리 했잖아, 그죠? 예, 앞시간에 했던 거죠, 그죠?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인데, 손익계산서는 발생 기준이다. 요거 얼마고? 이 말이잖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 그죠? 그럼, 감가상각비용 비용이니까 빼야죠. 매수 증가니, 자산의 증가니까 플러스잖아. 매입 채무 부채 증가니까 마이너스.
충당금 소지 아마 대손 상각 비용입니다.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그죠? 미지금 감소 그랬죠. 미지금 감소는 부채 감소니까 보라수죠. 요 조심하셔야 되겠네. 지금 영업 활동이잖아. 그죠? 영업 활동에는 요거는 미지금 안 들어가지. 부채니까 재무 활동이니까. 그죠? 성업금 전 자산 증가니까 보라수. 끝났다. 마이너스 65만원, 75만원. 플러스 70만원. 마이너스 5만원. 얼마에서 5만원 빼니까 요거더라. 얼마? 125만원. 그죠? 6번. 투자 활동 현금 흐름에 속하지 않는 거. 그렇습니다. 6번은, 예. 대여금 자산 투자 활동. 사후가 자산 투자 활동, 무예자산 투자 활동, 기타 보호 자산 투자 활동, 당초니 금융자산은 영업 활동. 4번이죠. 다음, 영업 활동의 현금에 가산되는 항목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딱 보면 5번이네, 그죠? 8번, 영업 활동에서 오른 것. 그랬습니다. 1번, 매출 제공 감소는 이익에 가산한다. 정답. 맞죠, 그죠? 예. 다음 9번 영업활동 현금흐름이다. 당연히 계산해봐라. 그럼 이거는 예, 마찬가지죠. 그죠? 현금기준과 발생기준. 그죠? 여기서 보면은 영업활동에 현금흐름은 2000원이다 그랬네. 여기 2000원이다 영업활동. 이거 얼마고 이 말. 주어진 거. 자산의 감소 마이너스. 강사의 비용 마이너스. 매출 증가 플러스, 이익 플러스, 끝났네, 그죠? 마이너스 250원, 플러스 300원 하니까, 플러스 50원이네, 그죠? 이렇게 가니까 얼마? 2050원. 그렇죠? 10번. 100% 미만이라 그랬죠. 1보다 적다. 유동비율, 유동비율이라는 거는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 자산인데 이게 100% 미만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4분의 2 감소시키는 거 그랬네. 그죠? 감소. 예. 장부의 이하로 처분했다 그랬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2원짜리를 1원에 팔았다 이러면 되죠. 건물 팔았으니까 한번 복귀해 보세요. 현금은 1원 들어왔다. 건물은 2원 나갔다. 손실 10원 1원 생겼다. 자산의 증가 이거는 아니잖아. 이거는 유형자산 아니잖아. 그죠? 요것만 증가되었으니까 이거는 증가되네. 2번. 지금 감소는 무섭니다. 유가증권을 통해 이상으로 팔았다. 그래서 이걸 1원짜리를 2원에 팔았다. 그럼 현금은 2원 들어왔죠. 유가증권 1원짜리를 2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생겼잖아. 2원 증가, 1원 증가, 감소니까 1원 증가됐다. 그럼 전체가 증가되죠. 그죠? 3번. 단기업을 만기 현금으로 상환했다. 그랬습니다. 단기업을 현금으로 상환했다. 이런. 유동자산, 유동자산. 변동 없다. 불변. 그죠? 단기업을, 이게 단기업을, 유동자산 아니네. 차입금이겠지, 차입금. 부채. 부채 감소, 자산 감소, 이런 식이니까. 요게 1원 감소되고, 1원 감소되어 버렸으니까, 1원이고, 3원이니까, 4분의 2가 3분의 1이고, 요는 뭐 된다? 감소되잖아. 감소. 그죠? 예, 정답, 감소, 3번입니다. 다음에, 유동비율은 200%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유동비율은 200%다, 그랬으니까, 유동부채 중에 유동자산의 비율이 2분의 4다. 당좌 비율은 100%다. 당좌 비율을 그렸으니까 유동부채에 대한 당좌 자산의 비율. 제곱 뺀 겁니다. 그죠? 여기 몇 프로? 예, 100%다. 그래서 4분의 4다. 이때 상품 100만을 구입하고 상품이 들어왔습니다. 예, 단기 금융 상품을 배수 양도하고 잔액 외상하다.
자, 보세요. 상품은 유동자산입니다. 그죠? 유동자산은 이원 증가 이런 감소. 이건 아무 변동 없네. 그죠? 예. 유동자산, 유동부채인데, 유동자산은, 예,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은 이원 증가, 아, 여기 예상 매입금이죠. 부채네, 그죠? 자산 이런 증가되잖아. 부채 이런 증가되죠. 감소. 2번에서 3번 5가 됐어요. 감소됐죠. 이때, 보세요. 당좌상, 요건 아니잖아. 요거 당좌상. 이런 감소됐네. 부채는 이런 증가됐네. 요게 3원. 요건 얼마? 5원. 이거 감소됐네. 감소, 감소. 4번 답. 기말이 과대됐다. 예. 기말 재고자산이 커졌다. 그랬습니다. 예. 기말 재고자산이 커졌다. 그래. 기말 재고자산이 과대, 요 기말이 커지면은 유동비율. 기말 이게 커져버리면 유동비율은 커지겠네. 부채비율 그랬죠. 부채라는 거는 자본에 대한 부채잖아. 기말이 커지면 이게 커져버립니다. 이게. 그죠? 자산이 커지면 자본이 커지잖아. 이게 커지면 이건 전체가 작아지죠. 유동비율은 커지고, 부채 비율은 낮아진다, 그죠? 영업활동형을 속하지 않는 것, 그랬네, 그죠? 딱 보니까, 1번은 신주발행 연금 들어왔습니다. 예. 신주발행으로, 예. 현금이 유입됐다, 그랬네. 요거는 뭐죠? 재무활동이잖아. 주식 발행했으니까. 예. 정답이 책기 잘못됐네, 그죠? 1번입니다. 제호자산의 영업활동, 매입채무 지급이 난 현금 지급 영업활동, 조업형 급여 영업활동, 영업재고 영업활동, 그죠? 다음, 회전율을 물었습니다. 예, 우리, 저 회전율 하면은, 기초재고자산, 기말재고자산, 매입, 매출원가. 요거 두개 평균과 나눠주면 되죠, 그죠? 나누기, 평균. 그 회전율이잖아. 그러면은, 지금 기초재고자산이 60만 원입니다. 그죠? 여기 60만 원이고, 기말재고자산이 60만 원이죠. 평균도 60만 원이잖아. 매출원가 해주면 되겠네. 그죠? 매출원가. 예. 매입이 300만 원이니까. 그 매출원가 300만 원이네. 5 나오잖아. 그죠? 회전율은 5다. 알겠죠? 그죠? 예. 다음에 15번 영업활동 구해봐라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그죠? 그러면 지금 영업활동 현금은 요거잖아 발생 기준 해서 당기순 20만 원이다 가운데 들어가는 거 감가상각비 비용 마이너스 자산 감소네 그죠? 마이너스 채무 부채 감소네, 그죠? 전부 6,000원. 이거잖아. 보라, 마이너스 7,000원. 얼마 더 빼니까 이거 나왔다? 20만 7,000원. 재무활동에 포함되는 거, 그랬습니다. 몇 번? 5번. 알겠죠? 17번. 총자산 이익률과 부채 비율과 있습니다. 총자산 이익률이라는 것은 자산분의 이익이잖아. 부채 비율 하는 것은 자본분의 부채죠. 그죠? 그럼 A 기업과 B 기업을 비교해 봅니다. A 기업의 자산은 4천억이고 이익은 천억이고 B기업은 자산은 6천원이고 이익은 2천원이다 그죠? 어느 게 큽니까? 크잖아 B가
그렇죠? 다음, 자본 볼게요. A는 자산마다 부채가 자본이죠. 1,000원. 부채는 얼마입니까? 3,000원이고. B기업 자본 얼마? 1,000원이죠. 부채는 얼마? 5,000원이죠. 어느게 큽니까? 여기 크네요. 둘 다 P가 크다. 현금흐름표입니다. 예. 기초현금은 8만원. 기말의 현금은 10만 5천원. 이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 있는데 영업활동, 현금흐름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투자활동은 마이너스 1214, 재무활동은 플러스 354 이랬잖아. 여기 얼마냐? 플러스 25,000원이다. 여기 25,000원 넘어야 되잖아. 계산, 생략. 19번. 2번 보세요. 비용은 기능별로 표시해야 한다. 아니죠. 기능별도 있고, 뭐도 있다. 성격별.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기본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다 나오니까. 또 제가 드리는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예. 바로 20번은 4번 볼게요. 재무 상태, 경영 성과, 현금 흐름 발생 기준. 아니죠. 현금 흐름 무슨 기준? 현금 기준. 다음, 영업활동 현금 얼마고? 마찬가지잖아. 그죠? 예. 영업활동 현금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영업활동은 현금 기준이고, 발생 기준의 이익은 40만 원이다. 그죠? 여기에 감가 상각비가 2만 있죠? 마이너스. 그리고 매입 채무 같은 거 부정가도 마이너스죠. 사실상환은 없잖아. 사실상환은 재무활동이니까. 그 결과 얼마? 마이너스 5만 원이죠. 얼마에서 5만 원 빼니까 40만 원이다. 얼마? 45만 원. 다음. 22번, 23번 읽어보시고 답 체크하세요. 예, 다음 24번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이 얼마고 물어보네.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유동비율과 부채를 하면 일단 유동비율이라는 거는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이다. 그죠? 그것도 부채비율은 뭐죠? 예, 부채비율이라는 거는 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이죠. 예, 얘들아. 여기서, 지금 자본이 10만 원입니다. 그죠? 부채가 얼마죠? 10만 원이죠. 유동부채는 얼마죠? 4만 원이고. 유동자산은 얼마죠? 유동자산은? 이게 지금, 우리가, 유동자산은 자본이 대비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8만 원 되겠네. 왜 8인지 알겠죠? 그죠? 자산, 유동자산과 비동자산인데, 이게 되잖아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대변의 부채는 4만원, 6만원, 자본의 얼마? 10만원, 20만원, 18만원이잖아. 이 말이잖아. 그 부채비율은 얼마? 유동비율은 얼마? 200%. 이걸 얼마? 100%. 그죠? 5번 답입니다. 25번 손익계산서 배정 과정 과목 물었네. 예, 몇 번? 1번. 다음 26번 예. 해전을 물었네. 그죠? 요거 평균을 나눠주면 되잖아. 이게 해전율이잖아. 그죠? 그럼 지금 예, 기초 재고자 요거 8만원이다. 여기 없네. 그죠? 그리고 뭐 다른 거 나와 있네. 일단 한번 볼게 보세요. 유동비율은 이거잖아. 그죠? 요거. 지금 유동비율은 유동부채 유동자산의 비율인데 유동비율 250%다 그랬습니다. 예. 그 지금 유동부채가 이 10만 원이다. 이건 얼마일까요? 30만 원 되겠네. 그죠? 얘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당좌 비율이 200%, 당좌 비율 하는 거 이거잖아. 유동 부채에 대한 당좌 자산의 비율이죠. 비율이 몇 프로? 예, 200% 그렇습니다. 유동 부채가 20만 원이니까 200%, 24만 원. 요거와 요거 차이가 뭘까요? 재고 자산. 그죠?
요, 요 차에 재고자에서 6만 원, 아, 요 있네. 6만 원. 지금 문제에 예, 매출원가 35만 원 주어졌습니다. 요거도 평균하면 얼마? 7만 원이죠? 나눠주면 얼마? 5. 아시겠죠, 그죠? 예. 그 나머지 27번하고 이런 문제는 풀어보시고 넘어갈게요. 30번 한번 보세요. 유동비율 물었습니다. 유동비율은 유동부실이 아니라 유동자산의 비율이다. 그죠? 유동비율 이거잖아. 이건데 예 보세요. 유동자산이 각각 천원이었다. 이게 각각 천원입니다. 천원 있었다. 그런데 상품을 500원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100원을 지급했고 나머지는 3개월 후에 지급할 예상 매입금이잖아. 이렇게 이 거래가 유동비율에 미치는 영향 그랬었네. 그죠? 그 유동자산은 예 어떻게 400원 증가됐죠. 유동비율도 400원 증가됐다. 그죠? 변동 없네. 예 100% 3번 답. 다음 단기 순이익은 물었습니다. 31번 예 보세요. 매출 채권, 어, 매출 채권 나왔네. 여기 매출 채권 나왔네. 여기에 기초, 기말, 매출, 회수. 이건 요거 두 개의 평균을 가지고 요 매출을 나눠주면 되죠. 그죠? 요거의 회전율을 그랬습니다. 예. 그럼 지금 문제에서 요게 5다 그랬네. 회전율이 5다 그랬고, 지금 평균이 2만, 이게 2만 원입니다. 이거 얼마? 10만 원이겠네. 그죠? 10만 원이고, 그럼 뭐 묻습니까? 단기 순이익 물었네. 매출 이익률 물었네. 매출에 대한 순이익. 매출에 대한 이익률이 5%다. 그랬습니다. 매출 10만 원이잖아. 이게 10만 원. 뭐 5천 원, 5천 원이네. 그죠? 정답 5천 원. 그죠? 됐죠? 35번 매출가 얼마고 물었습니다.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기초가 9만원, 기말이 21만원. 예, 보기엔 120이다 그죠? 예, 매출가 얼마고 물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회전기간이 12만원 그죠? 재고자 회전기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재고자산 회전기간 그랬죠. 회전기간. 우리가 이 재고자산이 회전기간. 물건을 사와서 팔고 대금을 회수한다. 그죠? 이 기간을 우리가 회전기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회전기간. 예. 요 회전기간이 120일이라 그랬습니다. 120일. 문제를 다시 볼게요. 매출가 얼마냐 물어봤네,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 재고자산 회전율이 지금, 예, 그거 보면은, 요게 지금 120일이네,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은, 문제를 약간 이제 해놨는데, 이게, 요거 두 개 평균하면 얼마죠? 15만 원이잖아. 맞죠, 그죠? 요거 나눠주니까, 요게 뭐죠? 회전율이잖아, 회전율. 회전율. 회전율 맞죠, 그죠? 요게 회전율인데, 요 회전율 나오잖아. 네, 나오는데, 이것을 360으로 나눠버리면, 이게 이제 말하면 회수기간이잖아. 120일. 회전기간. 그죠? 이게 3이 나왔잖아. 이게 얼마? 45만. 네, 지금 뭐 묻습니까? 매출은 모르네. 45만 원이네. 그죠? 네. 다음, 36번. 36번에서는, 예, 유동비율은 150%다. 당연히 70%다. 유동비율은, 요거, 유동비율은, 여기 나왔네, 그죠?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의 비율인데, 요게 150%다. 150%. 당좌 비율 그랬죠. 당좌 비율은 유동 부채에 대한 당좌 자산의 비율이다. 요 비율이 몇 프로? 70%다.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유동 비율이 120% 이상이라. 이건 됐네. 그죠? 요거는 100% 이상. 이건 부족하네. 100% 이상 되게 부족하다. 그죠? 그러면은 제일 거는 이걸 높여야 되잖아. 이걸 높여야죠. 이거. 이건 됐고. 이걸 높인다는 것은 이걸 크게 하거나 이걸 줄여야 되죠. 이게 커지는 거 찾아봐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당좌 비율이 증가하는 거 찾아봐라. 그 말이죠. 알겠죠? 그럼 답은 반짝하게 깨보세요. 일단 한번 깨보세요. 예. 재고 자산을 판매하여 현금을 조기 확보한다 그랬죠? 현금이 들어오고 상을 팔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상 왜 안 들어가잖아. 현금만 들어왔죠. 이게 증가됐잖아. 그럼 이 전체가 증가되잖아. 그죠? 예,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죠? 그 문제를 약간 변형한 거지. 결과는 같다. 그죠? 예. 그 다음, 37번. 현금 흐름이 50만 원이다. 현금 기준일 때 단기 순이익은 50만 원이다. 발생 기준일 때 이거 얼마고? 이 말이네. 그죠? 그럼 거운 들어가는 거, 매출 채권의 증가, 자산의 증가니까 플러스. 저거는 감소니까 마이너스. 미수임대로 증가니까 수익의 자산의 증가니까 플러스. 매입 채무 감소, 부채 감소니까 플러스. 최선선이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끝났죠?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하니까 플러스 9만원. 예, 7만원이니까 플러스 2만원. 넘어가니까 얼마? 52만원이네. 그죠? 예. 39번. 현금 200만 차입 만기가 도래한 비용의 차익은 100만 상환하고, 현금 돈을 빌렸습니다. 그죠? 돈을 빌려가지고, 은행 차입금, 비은행의 차입금 100만원 상환하고, 100만원 현금 가지고 있다. A은행으로부터 차입금 200만원 빌렸다. 이 말이죠.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 물었습니다. 그죠? 예. 이거 3년 만기니까 장기 차입금이네. 그죠? 이거는 갚았으니까 일단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 그랬습니다.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는 유동 자산이고, 부채 비율은 부채 자본분의 부채잖아. 그죠? 여기에 미친 영향.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유동 부채는 요게 감소됐잖아. 요게 감소됐습니다. 그죠? 자산은 이건 증가됐죠. 이건 장기니까 안 들어가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이 부채는, 이 전체 부채는 어떻게 돼요? 이 부채는 늘어났잖아. 이게 장기 부채나 차이 부채가 늘어났죠. 자본은 변동 없다. 그죠? 그럼 이거 결과적으로 뭐죠? 둘 다 뭐 됐습니까? 증가된 거네? 증가, 그죠? 예. 증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40번에 보시면은,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 기준일 때 50만 원이다. 이 말이죠. 이거 얼마고 묻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들어가는 거, 감가상각비는 마이너스, 증가니까 플러스 14만 원, 손실 만 원, 자산 감소 마이너스, 차익금 감소, 요거는 재무할 때니까 제로, 제외. 끝났죠? 그럼 이거 얼마? 플러스 14만 원과 마이너스 29만 원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5만 원이죠. 얼마에서 빼니까 이거 나와. 답 얼마? 65만 원. 그죠? 4번 답이고. 다음, 41번. 영업주기 물었네. 영업주기라는 거는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죠? 물건을 사왔어. 물건을 팔고 대금을 회수하는데
이 기간 전체를 우리가 이걸 영업주기라 하거든요. 영업주기. 요 기간을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요거는 상품의 보유기간. 요게 보유기간. 요거는 보유기간. 요건 회수기간이라죠. 알겠죠? 그러면 지금, 예, 한번 볼게요. 지금 매출 채권에서 요 기초 기말에 매출 채권하는 요 회전율이 몇에 나왔죠? 5에 나왔죠. 분해 1년 360 하니까 72가 나오네. 요게 70이다. 72고. 재고 자산 회전율이 4회잖아. 여기 또 360 하니까 얼마? 9가 나와. 90 나와. 이게 90이다. 요 기간이 90일이고, 요게 72일이라면은, 전체, 이 정상 영업주는 더하면 되겠죠, 그죠? 얼마? 162일이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이상, 이래서, 우리 재무제표가 전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이제, 원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 있죠, 그죠? 뭐가 있습니까? 앞에, 우리 제일 앞에, 앞으로 와서, 제일 첫자. 회계 기본 원리.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보면은 이론적 구조 있잖아. 앞부분에 안 했죠, 그죠? 그거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요거 막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 제목이 다 끝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원가 계산하면 되겠죠.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